팬트라인 쪽이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느낌이 힙힌지라고 하는 거예요. 힙힌지. 안녕하세요. 수요일 연구하는 골프의 블레입니다. 발바닥의 바깥쪽에 체중이 좀 많이 실리는데 일단 안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무릎이 좀 모아지듯이 들어가 있지만 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 느낌이에요. 무릎을 모아준 상태에서 이런 느낌. 근데 허리에 힘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역피봇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허리에 힘을 풀고 약간만 뒤로 살짝 빼준다는 느낌. 무릎을 모아줬다가 오른쪽 엉덩이 뒤로 빼준다. 다시 왼쪽 엉덩이 뒤로 빼준다. 근데 여기서 그냥 눌러버리면 벌써 왼쪽으로 좀 치우치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눌러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누르고 그냥 옆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모아주 놓고 엉덩이를 빼는 게 아니라 안쪽 배를 넣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안쪽 배를 넣어주고 이쪽으로 밟아놓고 내리면 이렇게 살짝 빼보면 팬트라인 쪽이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느낌이 힙힌지라고 하는 거예요. 힙힌지. 모아놓고 이렇게 빼주면 오른쪽 엉덩이 부분 이쪽이랑 안쪽 이쪽이 약간 뭔가 조여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조여주는 상태에서 힘을 좀 빼보세요. 힘을 좀 이렇게 빼보세요. 지금 조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를 쭉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여기서 그냥 엉덩이만 살짝 빼면서 나가면 이렇게 지나가지는데 여기 힘을 모아놓고 이렇게 나가져요. 들어 올리지 말고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안쪽 배를 살짝 넣어준다. 하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백스윙을 했다가 오른다리가 열려 있으니까 왼다리를 확 열어버리는 스윙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지면서 원하는 대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무릎을 모아준 상태로 백스윙을 했을 때 여기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뻐근하게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오른쪽 발 바깥쪽 이 버텨주는 게 있고 뻐근하게 걸려줘야 얘를 안쪽으로 뺄 이 버티는 힘이 안쪽으로 작용이 돼요. 바깥쪽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작용이 되게끔. 공 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무릎을 좀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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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놓으면 그래도 중심이 좀 잘 잡혀서 중간 중심에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공이 잘 맞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무릎만 모아놓고 채 올렸다가 채 올렸다가 연습하시다 보면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생각나실 때 한 번씩만 그냥 편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